오늘은 진짜 멀리서 귀한 분이 오셨어요. 왜냐면 몸이 힘들고 이렇게 아파서 오늘은 제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기도도 좀 하고 이러려고 오신 분입니다. 그런데 오자마자 이분이 평소에 너무나 마음을 잘 써서 이렇게 빨리 우리가 말하는 기도 효과를 본다 혹은 뭐 가피를 받았다 뭐 이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 도량에는 건강에 가장 필요한 동방약사 여러분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덕분석굴 또 3층 강당 옆에는 특히 약사 여러분도 계세요. 그래서 요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니까 동방약사를 직접 가서 기도 못하면 여기 또 3층 약사 여러분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자 제가 제일 먼저 이분의 지금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보통 영혼, 뭐 영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드려서 일단은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저 같은 경우는 3층 약사 여러분께 가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날은 기도를 하다 보니, 아, 잠깐 자리에 누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저 누웠습니다. 그랬더니 심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고 치료를 받고 났을 때좀 편해졌습니다.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. 그때도 이제 누우라는 신호가 와서 느낌이 와서 또 누웠습니다. 그때는 전체적으로 나의 몸 심장서부터 혈관이 잘돌수 있게 그런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. 잘 돌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안에 만나치면 내시경 보듯이 예, 이렇게 그러시죠.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. 나의 몸 발끝부터 이 심장부터 혈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게 느껴지죠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. 네네네. 보였습니다. 그러고서 한참 동안 계속 그런 혈이 잘 돈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또 나의 심장과 혈관, 이런 거, 피 도는 게 보여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렇게 누워있더니 그 다음에는 동방, 약사 여러분께서 기운을 주시는데 집중적으로 또 내장 쪽으로. 예, 내장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운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누워서 계속 이제 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. 이따가 어느 정도 되니까 괜찮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. 그러고 났을 때 너무 기분이 그리고 나도 신기했습니다. 아,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. 아, 진짜 이런 영험한 정말 이렇게까지 저기를 주시는구나.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. 이 덕분스쿨 도량은 네. 불보살님들이 계시고 여기는 특별히 환웅한인 환담군에게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이왕 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와 계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특히 3층에는 약사 여러분 계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심히 있을 줄 아니까 느낌을 받을 줄 알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을 할줄 아니까 그대로 느낌이 따고 뭐 누란 느낌이구나 하니까 또 눕는 행동을 하니까 낱낱이 이렇게 내시경 보듯이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죠. 네. 이렇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본인이 느끼도록 이렇게 여기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의 건강 부분은 여기 오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분한분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동안 많이 힘들으셨는데 일단 많이 안정이 됐죠? 네, 많이 그리고 또 좋아졌습니다. 잠잘 때도 이렇게 간혹 또 잠이 잘 오다가도 또 이렇게 영가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또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하신가요? 스승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승님하고 부르면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해탈된다, 빛으로 돌아간다. 그럼 왜 그럴까요? 이유를 잘 모르겠죠?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, 모든 분들은 에너지체가 본래의 모습이에요. 에너지체를 회복하고, 그 회복한 에너지체로 완성하는 과정에 수단을
딱 넣어놓으면 그 수단이 에너지체의 역할이 됩니다. 저는 이제 수단을 다섯 가지, 내 모습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부르는 이나 내 목소리를 듣는 이나 내 메시지를 받는 이나 내 손을 잡는 이나 즉시 해결되라고 이렇게 수단을 해놓았다. 여기 뭐가 같냐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본래의 모습인 하얀 백지를 만들어라. 이게 에너지의 해보. 거기다 하얀 백지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세포에다 새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상태까지 왔다. 그럼 에너지 회복인데, 그럼 이 밀가루 반죽을 뭐 국수를 할 건지 라면을 할 건지 찐빵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, 이걸 수단이라고 그래. 그래서 제가 제 이름만 불러도 즉시 해결되는 수단을 새겨 놔서 그런 역할로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. 즉시 해결되는 것을. 이때 이제 그게 몸에 온 이제 영혼들은 빛으로 돌아가서 해탈됩니다. 좋은 경험하셨죠? 네. 앞으로도 꼭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